그랬는데 엄마가요. 안 돼! 애들은 거기 가는 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 근데 알아요? 거기에 유재석 아저씨 말고 강호동 안정환 아저씨도 있었어요. 리언이 누나! 리언이 누나 아빠 지금 라이트클럽에 있어. 리언이 누나도 일산 사람? 리언아, 니네 아빠 바쁘다야. 아니 그게 저번에 엄청 웃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관을 가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관에 가면 유재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뭔가 그랬더니 명함을 주소한데 현관에서 유재석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유재석 보러 이제 현관으로 가야 된다고. 유재석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유재석 아저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재석 아저씨한테 개그를 배워서 연예대상을 타려고요. 유재석 아저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유재석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유재석 아저씨는 늙으니까 제가 재밌는 개그 많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유재석 아저씨 옛날 별명이 메뚜기라면서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염소인데 제가 염소 댄스 보여줄까요? 메뚜기 춤이 아니라. 아니 이거 괜찮은데요? 염소 댄스. 아니 근데 애기니까 귀여운데 커서도 막 이러면 좀. 아니면 여러분 이제 개그맨이 꿈이니까 네. 염소 춤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춤을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 다음에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아 재밌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비행기 뭡니까 비행기? 저요. 아~ 왜 비행기라고 염소. 썼어요? 아 왜냐하면요 제 꿈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 어떻게 그... 만들 거냐면요. 네. 어떻게... 이름 말해줄게요. 이름이 써니거든요. 비행기 이름이 써니. 그리고 제 꿈이에요.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숙은 그럼 비행기 누가 처음 만드는지 알아요? 네, 라이트 형제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 겨우 12초만 날아요. 그래요. 12초만 난대요. 네. 처음에 뭐 실험할 때 조금만 날랐다 해서 네,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가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고 맨날 좋아요. 비행기 그림만 집에서 그려요. 아~ 그래서 디자인도 맨날 다르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썬 항공 빨간 비행기를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석은 비행기를 만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탈리아요. 우와. 이탈리아는 왜요? 이탈리아 가는 거 만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요. 정말 사람들이 빨간 비행기 만들까? 잠깐만요. 현서야. 현서는 정확하게 누굴 보고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네, 현서야. 현서가 썬 항공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 연료를 뭘로 가지고 뭘 연료로 하는 비행기 만들고 싶다고 했지? 연료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아니요. 기름이랑 전기요. 아, 그리고요 기름. 태양열. 아. 그래서 자, 이제 썬 항공이다. 예, 예. 아. 자기 항공사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아, 몇 명 타는 비행기 만들고 싶어요? 34명이요. 34명. 왜 34명이에요? 제가요. 34명 타는 비행기를 저는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요, 만들려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 왜 가는지, 34명이 왜 태워야 되는지. 저는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 궁금증이죠? 네. 저는요, 이탈리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꽃 있는데, 풀리꽃 있는데도 많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꽃이 많은데 왜 이탈리아? 현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탈리아란 곳이 왠지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예. 근데요, 저는요. 어떤 나라 가봤냐면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우와. 미국까지는 못 가봤고.